지성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탱이 김승훈이에요. 오늘 서울 대교구 성지순례길을 나왔는데 사실 이게 3일짜리 코스거든? 근데 내가 작년에 이틀 만에 끝냈단 말이지? 작년에 이틀 만에 끝냈는데 근데 오늘 내가 올해는 내가 시간이 딱히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 안에 다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것저것 좀 정리해놓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출발이 늦었는데 출발도 늦었고 지금 가는 방향도 원래 서울 도심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지금 여의도에 왔어요. 일단 서울 도심에 도착하는 대로 오늘 플랜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왠지 지금 내 낌새로는 오늘 명동에서 그 코스를 시작을 하면 아마도 오늘 명동에서 코스 시작하면 지금 이건 내 예상인데 아마 오늘 한 거의 그냥 12시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12시 5분쯤 됐는데 일단은 네 명동성당 앞에 왔고요. 지금 아무래도 금요일 점심이다 보니까 그 앞에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방역 문제로 일단은 안에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시작기도로 네 주목용을 하고 1번 코스부터 한번 쭉 출발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통과하는 문은 광희문 시구문이라고 부르는 그 야인시대 그 짝패고 야봉이었나? 뭐 어쨌든 이 시구문을 통과해서 여기 광희문 들어왔는데 아 성지순례 할 수 있나 보네요.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래도 여기 광희문 성지에서는 뭐 들어갈 수는 있나 보네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네 기도를 하고 가기로 했어요. 사실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지금 저 안에 그 어르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약간 동선 안 겹치게 그냥 후딱 올라가가지고 그냥 주목형 한 번 더 하고 나왔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제 확진자 2,400명 떴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좀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인데 좀 사람들하고 오래 접촉하지 않는 게 낫지. 지금 시국이라 신학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신학교는 사실 원래 이 성소주일에는 개방을 하는데 요즘은 성소주일 때도 온라인 중계만 하는 것 같죠. 어쨌든 일단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나 지금 그늘에서 잠깐 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 쉬고 셀피 좀 찍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담으로 지금 여기 해화동 로터리인데요 진짜 사람 없다. 지금 금요일 낮이잖아. 금요일 낮인데 와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역시 시국이 시국이라 그 종묘랑 창덕궁 사이에 아직 지금 터널 공사하고 있거든요. 산 쪽에 터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이 구간은 버스를 탔어요.
사실 아까 그 광희문에서 그 혜화역까지 거기도 좀 이제 흥인지문 혼잡 구간이나 그리고 이제 또 언덕길이라서 사실 거기도 지하철 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긴 또 이제 공사 구간이라 예, 버스를 이동을 하긴 했어요. 공사 구간이 있어서 버스를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여기 이제 개동 이제 골목길이에요. 여기 우물이 그 성지가 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신부님들이 이 우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세례수를 썼어요. 세례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신부님들이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 이 근처에 거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미사를 봉헌을 하면서 여기 우물이 좀 맛이 좋았나 봐. 맛이 좋았는지 물이 깨끗했는지 어쨌든 세례수를 썼다. 그 여러분들 그 세례수 축복할 때는 그 소금 넣는 거 알죠? 소금 많이 넣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기 북촌 한옥 역사관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가도록 하고 그건 이제 저기 앞에 중앙고등학교 교문이 있는데 그 유명한 그 겨울연가 촬영장에서죠. 네, 여기 중앙고등학교 그 유명한 겨울연가 촬영장소 저기 보면 네, 이제 배용준 씨 화보가 있는 거는 알겠는 그 배용준 씨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기 왜 김수현 씨가 있지? 그 박용하 씨 같은 경우가 이 세상에 없어서 김수현 씨로 대체한 건가? 뭐 어쨌든 저기 이 중앙상을 이제 보네요. 뭐 어쨌든 여기가 그 겨울연가 촬영 장소로 유명했던 그 중앙고. 가위동 성당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네 역시 코시국 4단계라 다른 성당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곳 교적에 있는 성당 사람들 한정으로 예,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한 주모 뭐 야구 보신 분님이 이제 조선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게 이 자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자리에서 그 이제 대한제국 황실의 이제 마지막 그 황실이죠. 대한제국 마지막 황실의 이제 이강이 의친왕이죠. 의친왕이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은 성당이야. 어쨌든 의친왕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름 이제 그 흥선 대원군이 박해를 했는데 손자는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예, 뭐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성당이죠. 여기 광화문 공장은 광화문 광장 공장이래. 광화문 광장은 이제 한쪽을 아주 그냥 다 틀어막고 공사를 하네요. 여기 형조가 있는 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이거든요. 근데 우와 여기 하늘빛 죽여준다. 여기 이렇게 볼게요. 하늘빛 죽여주네. 와 오늘 이거 좀 찍고 가야 되겠다. 여기 이제 서대문역의 D타워 전이문인데 여기 건물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D타워 전이문이라는 이 건물에 여기 이제 지하에 경기 감영 유적 전시관이 있대요. 뭐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갔다 와야죠. 경기 감영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면 딱 밖에 여기가 이제 저기 좀 뭔가 색깔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이 경기도 관찰사 종이품 자리죠. 사실 종이품이면 이제 도지사면 거의 도지사면 거의 뭐 그래 도지사는 지금은 선출직이니까 번외를 치고 거의 뭐 이제 지방에서는 최고의 직급이니까 1급 공무원이겠죠. 자, 그리고 뒷다와 도우님은 이제 대한제국 시대 때 수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여기 도니문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1900년대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명이 수원으로 옮긴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좀 옮겨졌죠. 아 여기 도니문 쪽에 하천이 있었네. 어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게 염청교. 그래서 염청교구나. 그리고 이제 한성부. 그때는 한성부가 여기 있었고, 그 적십자병원. 그리고 이제 통일로. 그리고 20세기 초. 아, 나중에는 고양군청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서대문 우편국이 저기 있었는데 서대문 우체국은 지금 저기 연대 쪽으로 옮겼죠. 그리고 경기 가명의 지도. 보통 이렇다. 그리고 네, 지금은 개관하고 나서 이거는 레고 조립하는 거구나. 레고로 이 여기 요 가명 여기를 그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렇다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원래 그 땅이라고는 하는데 여기가 원래 땅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막아놔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이 셀카봉이 잔망경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길이가 안 되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곳이에요. 서소문. 그래서 저기 이제 순교 성인, 순교 복자들이 이제 저기에 다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103위 성인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기해년 순교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인년 이때 순교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복자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신유박해나 그 이외에 다른 박해 시대 때 순교한 분들이 보통 복자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 아니 왜 그러면 왜 기해박해랑 병인박해 때 그 순교한 분들은 왜 벌써 성인이고 다른 시대 때 박해들은 왜 아직 성인이 아니냐 하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그럴만한 게 기해박해 때랑 병인년 박해 때는요 그 두 박해의 특징이 있어. 주교님들이 순교했거든. 그때 주교님들이 순교해가지고 사실 성인심사가 좀 빨랐던 거예요. 내가 작년에 여기 약현성당 올 때 그 얘기 했죠? 그 내가 좋아했던 애도 여기서 결혼했다고? 오늘 결혼식 있길래 생각났어요. 거기 보니까 나 내일 우리 동네 성당에서도 우리 그 청년들 중에 한 명 내요 혼인성사 하거든요. 다들 결혼해 나만 못해. 아이고 세례명 얘기하면 약간 문제가 되겠으니까
그래, 잘 지내고 있지? 애는 잘 크고 있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잘 지내. 여기 이제 세남터가 이제 바로 한강 앞이잖아. 한강 앞에 여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입국했었던 대다수의 신부님들이랑 대다수의 주교님들이 아마 다블리 주교님 뭐 이런 분들 빼고는 다 거의 이곳 세남터에서 성교를 했어요. 세남터는 사실 이제 가톨릭 교도들만, 가톨릭 신자들만 그 순교한 장소가 아니고 이제 뭐 남이 장군도 여기서 처형을 당해요. 남이 장군도 여기서 처형당하고, 그 일전에 조선시대의 중죄인들은 다 여기서 죽었어요. 그 여기서 처형당해서 그냥 여기 한강에다 그냥 시신 뿌리고, 아니면 그 근처 지역에다 다들 뭐 암매장을 하거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세남터가 이제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 대표로 성지를 세웠지만, 가톨릭이 대표 성지를 세웠지만 사실 여기는 조선 역사 전체에서 중죄인을 처형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곳이 성심여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절도산, 삼성산 이렇게 4개 남았거든요. 일단은 그 이 청파로랑 원효로를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저기 원효대교 앞에가 좀 복잡해요. 성심학교까지는 일단 여기 이 세남터 보행역교 이 한강길에 따라서 딱 원효대교 건너자마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일정 중에서 처음으로 한강길을 걸어갈 거예요. 이 다리가 좀 깔끔하게 정비되고 나서 건너는 건 처음이다. 지금 저녁 노을 좀 지려고 하고 있고, 역시나 강변북로는 막혀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곧 엘리베이터가 생기는데 아직은 없어서 그냥 이리로 걸어갈 거야. 시가 18시 7분. 네. 오늘 영동성당에서 한 6시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서강대학교랑 절도산이랑 삼성산이 3개 남기고 현재까지 나머지 다 갔거든요. 사진도 다 찍고. 아마 오늘 안에 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서강대랑 절도산까지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삼성산은 밤에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내가 지난번에 안산 밤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 있거든. 올라갈 수는 있어. 그 안산보다는 안 힘들어요. 삼성산은 어차피 그 성지까지 길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길이 닫혀있지만 않으면 아마 근데 올라는 갈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아마 올라는 갈 수 있게 해놓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오늘 밤이 되더라도 삼성산에는 올라갈 거야. 절도산 도착을 19시 9분. 네, 19시 9분에 도착한 이유가 있어요. 길이 막혔어. 그래서 지금 7시에 들어오니까 해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삼성산까지가 최소한 시간이거든요. 하루 안에 해봐야지.
현재 시각 20시 10분. 길이 일단은 불은 켜져 있어요. 여기 삼성 산성지 중성로. 그래서 일단은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야죠. 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현재 시각 20시 22분. 기해년에 순교했던 이제 범주교님하고 나머지 두 신부님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었죠. 과거예요. 안치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동 대성당 지하로 갔고, 그 전까지는 여기 계셨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성지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나간 곳도 성지가 되는 거야. 현재 계시지 않아도 지나간 곳도 성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유해를 좀 그 뼛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나눠서 안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분의 뭐 묘소라든지 유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보통 제대에 그 제대를 축성할 때,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제대 그 오상판인가? 그 거기에다가 뭐 성인의 유해를 뭐 일부 안장하는 성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사할 때 제대에 올라가서도 절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인증샷 찍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찍지? 네, 어쨌든 오늘 그 집에서 한 11시쯤에 출발해가지고 12시에 명동에서 오늘 성지순례 하루 안에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을 모두 완주를 했어요. 지금 물론 시간은 20시 24분, 집에서 출발한 지 9시간 반이 넘었는데, 명동에서 시작한 지 8시간 반 만에 그 하루 안에 완주를 성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100% 도보는 아니고, 솔직히 이 삼성산 한 군데 때문에 100% 도보는 하루 안에 못해요. 삼성산 때문에 100% 도보로 하면 하루 안에 못하고, 이게 중간에 그 걸어가기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언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걸어서 가기 너무 좀 애매한 곳,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곳, 그런 곳에 한해서 내가 이제 버스를 이용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저녁에는 퇴근 시간대다 보니까 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을 했는데도 막혔어. 예. 네. 어쨌든 오늘 완주를 했어요. 자, 지금 이제 밤에 산을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벌레들이 엄청나게 날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네, 빨리 마침기도 드리고 내려가야 되겠어. 아, 그 길은 중간중간에 가로등 있고 핸드폰 라이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올 수 있었어. 내려갈 때도 아마 그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려가서 만나요. 그 밤에 이렇게 산 올라오는 건 좀 네,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 요 길이 호암로인데, 저 방향이 이제 삼성산 터널 지나서 경인교대 해가지고 그 제2경인고속도로 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는 도로 제한속도가 40이네 이게 고갯길이라 그런가? 어쨌든 지금 산을 내려오니까 20시 45분인데 단점이 있네요. 예, 하루 안에 완주는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신림동에서 밥 먹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후식국이라서.
안 먹고 이거 마시는데 이거 이제 조금 남았는데 이거 이제 들고 아마 지하철 타기 전에 아마 이거 딱 비우고 아마 타게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뭐냐 이거 한 9시간 좀 걸렸는데 하루에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나처럼 밤 늦게 안 끝날라면 아침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거를 다시 하지 말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정석대로 사흘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이 형님 우리 다음에 만나요.